돈트랄라 피터팟 퍼즐랜 오늘의 이야기는 Tyrannosaurus Week 꽃피는 봄이 오고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됐어 월요일 아기 티라노사우루스는 유치원에 처음 등원했어 새로운 반, 새로운 친구들 새로 바뀐 주변 환경 때문에 티라노가 많이 불안해 보여 저러다 우는 거 아니야? 화요일 티라노는 유치원에 가기 싫었어 오늘도 친구를 못 사귈 것 같았거든 그런데 등원하니
친구들이 티라노에게 말을 걸었어. 네가 말로만 듣던 티라노구나. 듣던 대로 몸집도 크고 강해 보여. 사냥을 그렇게 잘한다며? 정말이야? 티라노사우루스는 유치원에서 인기가 많았어. 그럼 여기서 퍼즐을 하나 풀어볼까? 다른 점 다섯 가지를 찾으면 돼. 티라노도 친구를 사귀어서 기분이 좋아졌나 봐. 다음 날 수요일. 교실에 있는 새로운 장난감이 있었어. 그런데 이미 트리케라톱스가 가지고 놀고 있지 뭐야. 티라노사우루스는 트리케라톱스에게 다가갔어. 저, 내가 가지고 놀래. 싫어. 내가 가지고 놀고 있었잖아. 뭐라고? 티라노사우루스는 트리케라톱스를 때리고 장난감을 빼앗았어. 아주 악동이 따로 없는걸. 저러면 친구들이 싫어할 텐데. 하지만 딱 내 스타일인걸. 친구를 처음 사귀어봤던 티라노사우루스는 잘못했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 다음날 목요일. 유치원에 간 티라노사우루스는 친구들에게 다가갔어. 하지만 친구들은 난폭하고 제멋대로인 티라노사우루스와 놀기 싫어했어. 티라노사우루스는 시무룩해져서 집에 돌아왔어. 다음날 금요일. 티라노사우루스는 친구들에게 사과하기 위해 다가갔어. 티라노가 용기를 낼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자. 글자 속에 숨은 보기의 단어들을 찾아 동그라미 치면 돼. 대단한걸? 저기,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멋대로 굴었지. 미안해. 그러면 안 되는 줄 몰랐어. 다시 나랑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래? 티라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친구들은 금방 마음이 풀렸어. 셋은 다시 사이좋은 친구가 됐지. 너무 사과를 쉽게 받아주는데. 티라노의 진심이 통한 거지. 그리고 다음날 토요일. 티라노사우루스는 친구들과 소풍을 갔어. 도시락도 싸서 나눠 먹으며 즐겁게 이야기하고 뛰어놀았지. 날짜는 어느새 일요일이 되었고 티라노는 집에서 쉬면서 하루를 보냈어. 친구들을 볼 수 없는 일요일이 너무 지루했지. 빨리 월요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까지 티라노의 일주일을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퍼즐을 하나 더 풀어볼까? 위크의 글자를 따라가면 돼. 잘했어! 내일이 되면 또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될 거야. 이걸 보니까 돈트랑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 그때 돈트도 완전 제멋대로에 친구들 괴롭히고 사과할 줄 몰랐는데. 응? 그건 지금도 한결같이 똑같은 거에? 생각해보니 그러네. 에이, 돈트는 언제쯤 바뀔까? 변하지 않는 게 내 매력이라고. 맞아! 그럼 이제까지 나온 단어들을 다시 확인해볼까? 내가 읽는 걸 듣고 잘 따라해봐! Monday, 월요일 Tuesday, 화요일 Wednesday, 수요일 Thursday,
목요일, Friday, 금요일, Saturday, 토요일, Sunday, 일요일, week, 일주일. 잘했어! 우리를 또 보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